변동성이 짙은 요즘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재확산과 미 대선, 또 미중 간의 갈등 등 이렇듯 거시 환경에 따른 움직임이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또 지난 6개월간의 상승 랠리와 조정장을 지나서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을 내다보고 잠재력을 지닌 기업들의 진입할 시기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기업들 가운데서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기업이죠. 바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황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코로나19 초창기에 약세를 보였지만 9월 초에는 약 2배 이상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이 반등세도 천정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고가에 비해서 약 14% 정도 내려온 상태고요.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0.66% 상승한 3019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점을 매수 적기로 볼 건지 아니면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건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누구도 예측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 기업의 사업 모델을 보면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세계 최대 규모의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인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프라임 멤버십 가입자는요, 이미 1억 5천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11월 쇼핑 대목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빗대서요, 7월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렸을 정도인데요. 보통 7월에 열리는 이 행사가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차례나 연기가 됐었지만 드디어 오는 10월 13일 이틀 동안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의 매출 대부분이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따로 있죠. 바로 이 아마존 웹서비스가 전체 수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점들을 긍정적으로 내다보면서 investing.com의 48명 중에 분석가 중에서 44명이 적극 매수 의견을 보이고 있고요. 또 번스타인 또한 아마존의 최근 하락세에 편승하면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요. 평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는 전자상거래에서 또 디지털 광고와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 분야 모두에서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이라고 하면서요. 오프라인 매장들이 영업을 재개하게 된다면 아마존의 주식 포지션 더 증가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월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애저의 1분기 성장폭은 59%, 또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7% 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반등세가 잠잠해지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도 기세가 살짝 꺾였는데요. 이번 달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 대비 13% 정도 지금은 하락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전장 대비 1.3% 상승한 203달러 선에 마감한 모습입니다. 네, 하지만 이 현재 보이는 조정 국면이 심화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목표 가격을 230달러에서 245달러로 상향하면서 비중 확대 평가를 유지했는데요. 10% 중반대의 수익 성장을 고려한다면 총 리턴 프로파일은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도 견고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10% 매출 성장과 추가적인 마진 확대 그리고 주식 환매까지 더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리턴 프로파일은 시장 전반에 비해서는 훌륭하고요. 여전히 주가에 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면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견실한 배당을 추가했다는 건데요. 또 처음 지급을 시작한 2004년에 비해서 4배 이상 상승한 상태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10% 배당금 인상을 반영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은 1.08%로 주당 56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nvesting.com의 분석가 36명 중에 31명도 적극 매수 의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